네, 이 질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동사의 ing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동사의 ing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동사의 ing가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는 선생님이 여러 번 보라색으로 적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동사에 ing 붙어 있는 녀석, 외국인들은 그냥 동사 ing 똑같은 거예요. going, running, 뭐 shopping, 아니면 walking, working, studying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근데 동사에 ing를 붙였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럼 이런 녀석을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네요. 그럼 얘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럼 부동사니까 얘를 분사 구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분사 구문은 한 단어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구이기 때문에 여러 단어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사나 콤마가 동반되는 가능성이 높은 녀석.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그럼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어떤 역할이냐?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뭘까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칭을 하는데 아무도 사람 이름 중에 working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알려주는 사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시에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ing의 형태로 목적격으로 쓰여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분사는 또 어떤 역할일까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에서 이 현재 분사라는 개념은 과거 분사라는 개념과 함께 원래 분사라는 녀석에서 나눠진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분사에서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의 ed를 나타내서 우린 줄여갖고 pp라고 하고 동사의 ing면서도 형용사로 뭐뭐 하는으로 능동으로 해석되는 녀석을 현재 분사라 보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용도가 문장에서 기본으로 보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꾸며주는데 누굴 꾸며주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게 우리 문장에서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 지문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혹은 동명사인지 어떤 역할하는지 ing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여기 한번 적어보셔야죠,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추고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1초, 2초, 3초, 스탑. 다 적었죠? 다 적었으면 우리 지문 들어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줄에는 이제 분사 구문 이런 거 없고 동명사 없고 쭉쭉 가다 보면 세 번째 줄에 try them all 이게 나와 있죠. Mighty Min이란 초록색 앞에 있는 빨간색 밑줄에 trying them all은 동사의 앞에 있으니까 주어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 누구예요? 동명사가 되죠. trying은 동명사. 왜냐? 주어 자리니까. 그리고 해석을 뭐뭐 하기로 해석했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시도해 보기. 한번 먹어 보기. 그다음 eating. 요 녀석도 mi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가 뭐예요? 해석했을 때 을들이 궁금한 거. mean 무슨 뜻? 의미하다. 무엇을 의미하다. 인정? 타동사 목적어 있다. 그러면 eating은 뭐다? 동명사다. 왜냐? 목적어 자리니까. 더 많은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둘다 동명사,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노란색으로 gaining weight가 있죠. in이란 전치사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전치사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전치사의 동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몸무게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도 그래서 전치사 동명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여기는 이미 보라색으로 적어놨는데 왜 이게 분사 구문이었죠?
접속사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ing를 찾아보면 아래쪽에 있는 good tasting food 정도 있네요. 좋은 맛이 나는 음식이죠. 그래서 이게 good tasting food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맛이 나는 음식이라고 하면 꾸며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맛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동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맛이 나는 이라는 한 단어가 food를 꾸며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재 분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현재 분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구문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구별하는 게 나올까? 아, 궁금하죠.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분사 구문냐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너무 웃기잖아요. 문법 용어를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게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이 동명사와 분사 구문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렇게 능동으로 쓰이는 ing인지 수동으로 쓰이는 ed인지를 보시는 것, 이런 쪽으로 시험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가끔 전치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ing를 쓰는 게 맞는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동사의 ing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시험 문제도 제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해봤습니다.